네, 오늘 SM의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곽준호 SK넥실리스 전 최고 재무 책임자가 감사로 선임이 됐는데요. 이 감사 선임 안건을 두고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 운용이 표 대결을 펼친 끝에 결국 얼라인 측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이 얼라인 측은 SM이 뛰어난 사업 성과에도 거버넌스의 아쉬움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면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외부 주주가 추천한 독립적인 감사 선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특히나 라이크 기획과의 프로듀싱 용역 계약을 또 지적을 하기도 했죠. 이 라이크 기획은 이수만 최대 주주 개인 회사인데 3년 전에도 KB 자산운용이 문제 삼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팽팽한 신경전 끝에 감사 선임이 이루어졌는데요. SM의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될까요?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측이 이 표심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아티스트 사인도 등장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던데 좀 SM의 구조적 부분이 좀 나아질까요? 어떨까요? 네, 뭐 사실 자회사 적자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또 잡아왔었고 투명한 회계 처리가 잘 안 됐죠. 그리고 그 뭐 라이크 기획 글쎄요. 뭐 1인 기획사 이거 총괄 프로듀서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태껏 그 상장 이후에 약 1200억 가까운 돈을 가져갔다고 하니까 과연 총괄 프로듀서의 역할이 뭔지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예. 100억을 갖다 주느냐 아니면 10억을 갖다 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역할이 뭐고 그 역할에 따라 정당하게 갖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너무 불투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과거에 그 재무적 리스크가 너무 컸죠.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 같았는데 발표할 때 보면은 뭐 갑자기 뭐 대규모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적자가 발생하다든지 예. 그게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들이 되게 많았고 거기에 따라 재무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이슈 때문에 저평가받고 절대 저평가가 계속됐죠.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뭐 하이브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이후에 상당히 뭐 BTS였던 역할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원조 관련된 기획사이고 상당히 SM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님격이잖아요. 그런 예. 부분에서 뭔가 이제 좀 표준, 스탠다드가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개인 프로듀서 관련된 라이크 기획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던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표 대결에서 아무튼 소액 주주가 반길 만한 표 대결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 따라서 다소 조금은 이수만 대표를 좀 견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예. 결국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거기다 최근에 그 배당 공시까지 했습니다. 창립일의 첫 배당인데요. 이 돈을 버는 회사가 배당을 여태껏 한 번도 안 했다는 것도 근데 그걸 갖다가 라이크 계획으로 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회사인데 앞으로의 어떤 변화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 주주 환원을 위한 배당 정책을 뭐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 본업 외에 적자 자회사의 경영이나 실적에 대한 뭐 실질 체질 개선을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1인 프로듀서에서 인세가 지급된 라이크 기획에 대한 합병을 요구했는데 아무튼 두 가지 정도는 지켜졌죠. 배당하고 자회사 관련된 이슈는 지켜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팬덤 성장은 뭐 명확하게 나옵니다. SM이 워낙 이런 팬덤이라든지 그다음에 콘서트 관련된 노하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제 오프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매집을 하고 있고 또 티켓 판매 파워가 상당히 좋은 회사죠.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신규 라인업 그러니까 그룹의 신규 라인업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기획사보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만 기존 팬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폭발적인 앰버 판매량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요. IP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 주주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받았던 기존의 멀티플보다는 좀 더 멀티플이 상향 조정될 수 있으니까 같은 돈을 벌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멀티플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주가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SM은 사실 최근엔 또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CJ E&M 쪽은 뭐 불발이 됐습니다만 카카오와 네. 또 엮이는 부분들이 좀 나왔었고 그때 당시는 좀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뭐 결국은 이수만 대표 지분을 사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악재 해소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수만 대표에 대한 부분들이 악재로 계속 작용하고 있었다는 논리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가격을 너무 비싸게 부른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계속 그 라이크 기획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다른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가격이 비싸니까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끈은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오늘의 어떤 결과는 다소 SM의 개인 주주들한테는 다소 긍정적인 뉴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